손맛으로 가족을 지킨 시장의 당찬 어머니.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니까 뭐 최고예요. 끓는 불판과 씨름하며 누구보다 뜨겁게 사는 보람을 듣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되면 힘들어도 보람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부치는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갑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 오늘의 슈퍼우먼이 있습니다. 파전 이거네, 파전. 감사합니다. 이게 맛있어. 예. 슈퍼우먼의 대표 손맛은 바로 지글지글 노릇노릇 철판에 부치는 전. 파전 사이즈가 다르네요. 파가 엄청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원래 많이 들어가요. 이게 파전이잖아. 맞아요. 파 많이 들어가 밀가루 쫀득쫀득. 밀가루 많이 넣으면 해물파전이 아니지. 야, 그럼 뭐예요? 파가도 굉장히 비쌌었는데. 아, 맞는 말씀이신데. 아이고. 쪽파 듬뿍 넣고 해물도 듬뿍 올리고. 아니 파전인데 해물 이렇게 많이 넣어요? 바삭바삭 노릇노릇하게 부친 해물파전. 어머니 말씀대로 이게 진짜 파전이네요. 파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맛있겠다. 큼직한 크기에 놀라고 가득한 파와 해물에 다시 놀란다는 손님들. 맛있지? 이 고소한 냄새가 시장에 퍼지자 손님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슈퍼우먼의 또 다른 대표 메뉴라는 부추전. 야, 뜨거운 철판 앞에서 얇은 장갑 하나 끼고 손으로 전을 부치는데요. 아이고. 이 정도 열기는 슈퍼우먼에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뜨겁지 않지? 이게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거 몰라요. 이때 등장하는 슈퍼우먼의 비밀 무기. 우렁이 이렇게 다져가지고 양념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바로 맛있겠다. 쫄깃쫄깃한 식감의 우렁입니다. 흔히 먹는 부추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렁이는 집에서 못 해먹어요, 이거는. 혼자라서. 제가 개발을 한 거예요. 들어는 봤나, 우렁이 부추전. 아삭아삭 부추와 쫄깃쫄깃 우렁이가 만나 절묘한 식감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나요, 맛나. 어머니가 드시는 것보다 여기 와서 드시기도 맛있어요? 나 음식할 줄 몰라. 그러면 나더러 물어보지 마요. 나 맨날 와서 먹어. 맛있게 정성 들여서 해주시고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가족이 먹는 것처럼 해주셔서 정말 맛있어요. 맛에 반한 단골들이 많아지자 덩달아 바빠지는 한 사람. 바로 슈퍼우먼의 남편인데요. 파전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힘쓰는 일, 굳은 일을 맡아 한다는 남편. 우리 시장 여기서는 일하는 선수인데 집에 가면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나는 쉬죠. 아버님 집에 가서는 일 안 하세요? 결혼할 때가 있죠. 그래도 한 번씩. 되게 때 다르시죠. 이렇게 못해 죽네. 남편이 주문을 받는 동안 슈퍼우먼은 주방을 맡습니다. 하지만 한여름 더위에 끓는 철판 앞을 지키다 보면 온몸이 땀에 젖는다는 슈퍼우먼.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진짜 어지러지래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좋아서 했는데 그래도 이 전 부치는 게 재밌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전 부치느라 바쁜 슈퍼우먼에게 에어컨을 돌려놓는 남편. 사업이 안 돼서. 조용한 일이네요. 만나 고생 많이 했지.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어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최선을 다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사남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슈퍼우먼. 돈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돈 없어갖고 진짜 누구한테 빌릴 데도 없고
그래도 차비는 줘야 되고 이럴 때가 제일 무섭지. 서럽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 과거 소규모 운수업을 했지만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하면서 큰 빚만 얻었다는데요. 그래서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 일해주면. 그걸 안 해준다니까. 뭐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이런 식으로 미루다면 그 사람은 이제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몇 억, 지금 같으면 5억, 6억 됐을 거예요. 아, 그냥 막 진짜 누구 말대로 아 그냥 여기서 끝낼까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진짜 힘들으면. 근데 애들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 안 우는데 옛날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좋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식당 일에 부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잘 오셨어요. 이제는 그런 엄마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자녀들. 우리 제일 큰 딸. 그다음에 작은 딸.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아, 안녕하세요. 다 좀 갑시다. 재료 사용량이 많다 보니 이틀에 한 번은 재료 손질을 위해 온 가족이 총출동한다는데요. 오빠 까봤어? 안 쪽파도 있을 텐데 왜 이거 쓰세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쪽파가 금방 깐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지난 거예요. 그날 까서 그날 씻어갖고 쓰는 게 최고 좋지. 뭐야, 까쪽파 팔았어? 그런 것도 있어? 남들은 친정 옆에 살고 싶어 하는데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멀리 살고 싶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일 욕심 많은 엄마가 걱정이라는 딸들. 계속 쉬신 적이 없어요, 거의. 뭐, 공장도 다니시고 다른 집 일도 다니시고 쉬신 날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몸 아프실 때. 아픈데 쉬질 못하시니까. 그때는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때 마음이 아프지. 쉬엄쉬엄 해야지. 그럼 엄마 보약 좀 한 대 해줘. 쉬엄쉬엄 할게. 보약 한 대 해줘. 그렇게 온 가족이 동원된 재료 손질이 끝나자 슈퍼우먼이 또 일거리를 한가득 싣고 왔습니다. 이번엔 물김치를 담글 거라는데요. 시장 전집의 큰 손답게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뜨거운 철판과 땡볕을 오가며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김치는 따로 파시는 거예요? 네? 김치? 아니에요. 우리 저기 전 느끼하잖아요. 서비스 반찬.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재밌어요. 보람을 느껴.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되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좀 쉬어라, 쉬어라. 쉬어가면서 해라. 맨날 그 잔소리.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요. 맛들었거든요. 드셔보세요. 조금 더 시원해요. 이거 열무김치 어제 담은 건데 맛들었거든요. 이러니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손님들. 우리 동네 220원 1번 1번. 1번.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늘 옵니다. 아. 220 최고. 이게 진짜 다 담그기가 진짜 힘든데 너무 정성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잖아요.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슈퍼우먼이지만 그래서 더 걱정이 된다는 남편. 뇌수술 한번 했어요. 내 신경 많이 써보니까 이렇게 했죠. 돈 못 보니까 나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가 그런 마음 들고. 아이고 힘드셨었구나. 마음 좀 넘었을 때 굉장히 일찍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신경 쓰면 그런데 꽈리가 생긴대요 머리에. 바로 수술했는데 4시간 만에 깨났나? 꽈리 이제 터질 거 한 3개 코일 씌우고 그리고 그 뒤로도 한 두 번 또 시술 또 했죠. 위험한 상황에 수술하다 보면 미세혈관을 건드리면은 이 한쪽 손을 못 쓸 수도 있고
머리라도 약간 모자르면 어떡하지?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시집장 가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가겠어, 애들이.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한 거야. 아, 그래,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인생이에요.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아파 보니 가족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더라는 슈퍼우먼. 그런 엄마를 더 챙긴다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다 됐어요. 바쁠 때마다 가게에 나와 엄마의 일을 돕는 수양딸 금희 씨인데요. 완전히 먹으면 미끄러면 저거 다리 좀 갖다. 칼 안 들으면 갈아줄까? 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칼질을 서툴어서? 반찬을 안 하고 그냥. 아니 엄마가 다 해주시는데 뭐 그지 내가? 내가 만들고만 힘없어서 못해. 내가 엄마 해주고 이거는 파주다. 엄마는 60대고 우리 딸은 50대고. 아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잖아요.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금희 씨에게 가족이 되어주었다는 슈퍼우먼. 직장 동료 엄마였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되게 너무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그래갖고 엄마한테 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흔쾌히 아 그래라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군요. 나도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시엄마 밑에서 컸거든. 그러니까 엄마 얘기하면 눈물 나. 난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생모가. 그래서 엄마 없는 딸들 보면 잘해주지. 누구보다도 서로를 챙기는 모녀. 딸 둘이 있으나 셋이 있으나 더 좋지. 딸은 많을수록 좋아요. 딸은 할 때만 해. 아들은 많으면 안 돼. 다음부터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유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힘으로 뜨거운 하루를 보내는 슈퍼우먼. 그날 저녁.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청소에 공을 들입니다. 이럴 때가 제일 뿌듯하고 힘은 들었지만 행복하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장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길었던 시장의 하루도 끝이 나고 함께 퇴근하는 부부. 집에 오자 밤 10시가 훌쩍 넘었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들. 한 10번 갔을 거다. 일 안 했을 거야. 한 2년 전에 이 집을 장만했어요. 쪽파도 열심히 까고 전도 열심히 붙이고 보람으로 이 집을 샀는데 얼마나 뿌듯해. 처음에 전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좋아가지고. 작은 행복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럼 여기 아까 뭐해? 여기 고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신가요? 예, 이제 물판하고 씨름 한번 해야죠. 땀 흘려가면서. 오늘도 뜨거운 철판 앞에 당당히 선 슈퍼우먼. 저는 크게 욕심은 없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맛있게 요리하는 게 저는 낙이고 행복해. 파이팅!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던 엄마. 끓는 철판보다 더 뜨겁게 살아온 슈퍼우먼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Baby needs some protection.